낚시 뭐 죽고 사는 뭐 진짜 낚시 태왕이에요 이태곤 씨. 어. 낚시를 위해서 쓴 돈만 어마무지하다고요. 그렇죠. 처음에 좀 장비값 때문에 한 3천 정도. 그거 이렇게 들어요. 그 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. 연질, 경질, 중경질. 근데 호수도 따로 있고 그래서. 알면 알수록 계속 머리에 복잡해지는 게 낚시예요. 아니 그러면 골프 치러 가듯이 여기 백 안에 많이 넣어주다 그런 것처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? 그걸 다 있죠, 장비가. 대체 얼마나 자주 낚시를 하는 거예요? 1년에 한 시간이 허락하면 한 200일 정도. 아, 200일. 어느 정도 하는 이제 뭐 단연간에 낚시 생활 덕분에 뭐 그래.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요? 나만의 뭐 낚시 신기록? 모든 낚시꾼들이 자기만의 신기록이죠.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뭐 참돔 뭐 88. 88cm. 아, 참돔 88. 어. 예, 그럼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. 이만한 건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일식집에서 참돔 머리 구워주잖아요. 네. 간장에. 그게 보통 4자, 40cm 정도 되는 애들. 4자. 아니, 88 정도는 얘하고 씨름을 얼마나 해요? 한 20분 정도. 아하. 그러니까 땡겼다 풀었다. 예, 땡겼다 풀었다. 얘 지치게 만드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타이어 메고 뛰면 힘들잖아요. 아. 그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얘를 풀어뒀다 놨다. 줄이 얇으니까. 궁금한 게 네.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가 던진 미끼야 그거는 88짜리가 물 수가 없는 거예요? 우리한테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? 물 수 있어요. 아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낚시가 거예요. 재밌는 거죠. 근데 건져내질 못하죠. 못한다. 급하니까 막 땡기고. 힘이 없어서. 일단 땡기자마자 탱 하고 나갈 거예요 아마. 사람이 이따가. 아니 우리 낚시끼리 둘이 안 맞는 안 거 같아. 그리고 이제 뭐 방어 같은 거 1m 5는 몇 분 동안 씨름한 거예요? 그거 한 25분, 30분 걸린 거 같아요. 체력이 되겠네.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럼 뜰채로 이렇게 안 하고 마지막에. 그러니까 공기를 두 번 이상 먹인 다음에 얘가 사람을 봐요. 사람을 본다고 에이. 눈이 있는데. 눈이 있잖아. 야, 너 아니, 아니 봐야지 뭐, 미끼를 먹을 아니, 거 아니야. 부모가 사람, 태국 씨를 봤나 보다. 지금 쌓인 거 많아, 조심해. 아, 그래요? 각도가. 한 번밖에 안 잡죠?